모든 상황 삽입들어왔고요. 여기 주어 플러스 비동사 형태인 거죠. 적절히 인식되어지면 모든 상황이 되는데 기회가 되죠. 그러면 뭐 해야 돼? 그것에 근거해서 행동해야 되는 거죠. 만약에 네가 성공하려고 한다면, 그치? 아, 먼 목초지는 항상 더 풀러 보이죠. 뭐보다 이 도수는 목초지 얘기하는 거죠. 뭐보다 네, 더 가까운 근처에 가까운 네, 목초지보다. 그러나 진정한 기회는 바로 어디에 있어? 네가 있는 곳에 있죠. 넌 뭐 해야 돼? 그것들을 이용해야 되는 거지. 그들이 뭐 할 때? 나타날 때. 성공은 뭐에 있는 게 아니야? 너의 환경과 운이나 우열에 있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에 있는 게 아니죠. 성공은 있는데 너 자신에게만 있는 거죠. 명사점에 올라오면 좀 너무 많이 그죠? 네, 두 번 봐봐라. 뭘 봐? 보이는 것 어떻게 보이는? 이때 어피어는 보이다죠. 나타나다 아니라 뭐 어떻게 보이는? 누군가의 행운인 것처럼 보이는 걸 다시 한번 봐봐라. 너는 발견할 텐데 운이 아니라 준비와 계획과 성공을 만들어내는 생각 같은 것을 발견할 것이다. 이렇게 된 거지. 네가 준비되어질 때 뭘 위해서? 기회를 위해서 준비될 때 성공의 가능성은 틀림없이 오는 거죠. 실패의 시즌은 최고의 시간인데 뭘 위한 시간이야? 씨를 뿌리는, 성공의 씨를 뿌리는 위한 최고의 시간인 거죠. 결정해라. 뭘 결정해라? 이번 해가 너의 최고의 해, 성공을 위한 최고의 해가 될걸 결정해라. 그리고 준비해라. 네, 그것이 일어날 걸 준비해라. 그렇죠? 전치사다음에 아니지 동명사고의 의미상이 주어오는 거죠. 맞죠? 그렇죠? 네.